참, 그 방배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전통적인 그 부촌으로 평가를 받았었죠. 지금이야 반포가 들어서면서 어떤 부의 이동이 좀 이동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방배동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부촌의 그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한 아파트의 변화를 갖고 올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급 주택들의 분포도가 굉장히 좀 크게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부촌에서 이 방배동 펜트하우스가 향후에 나오면은 평당 1억 뭐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 방배 신동아 같은 경우가 지금 120부터 190제곱미터는 펜트하우스 설계를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를 입히게 된다라면은 어떤 그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지금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이곳이 이제 방배동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조금 더 작게 한번 볼게요. 지금 부촌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곳이 여기 이제 반포가 되겠죠. 반포 일대가 상당히 그 부촌으로 됐죠. 예전에 이 방배동 설의마을이라고 하면 이 프랑스를 바탕으로 한그 음식점들이 있어서 한때 와인 좀 먹는다, 와인 애호가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이 방배동 설의마을 가서 한 잔들 하고 그랬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카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 방배동이 굉장히 신반포와 반포가 변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조금 이런 핵심 그 주거 지역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방배동에 지금 변화들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수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변 일대 그 5구역이나 또 15구역, 14구역이 있죠. 또 6구역들이 여기 있죠. 그다음에 방배동에 있는 그 3호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도 또 재건축 아파트들이 포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배 7구역도 일대 있고요. 또 하단 쪽으로 보면은 그 신동아라든지 3익 아파트들도 지금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사당 인근으로 봤을 때는 13구역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배동이라는 그 자리 안에서 고가의 주거 아파트들이 형성이 된다라면 크게 본다라면은 하나의 고급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고 군집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고급 아파트들의 가치가 높은 주거 단지로 거듭난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방배동에 있는 투자 가치는 높은 곳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그 방배동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투자 전략들을 잘 세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배동에 나오는 그 일반 분양 아파트를 노려보면은 아주 뭐 좋은 전략이고 또 하나의 뭐 소위 말하는 그 로또가 맞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보니까 이런 일반 분양하는 방배동의 단지를 유심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그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반 분양하는 방배동 단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청약을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일단 소개를 한번 드리면은 이제 방배 5구역 한번 말씀드리면 방배 5구역 DH 방배예요. 그래서 DH 방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80세대 지어지는 곳인데 분양이 1,686세대니까 분양이 많잖아요. 지금 일반 분양분이.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셔서 방배 5구역 노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수역과 이제 내방역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을 이용하시기에도 뭐 나쁜 위치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규모도 크고 노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8월 정도에 이제 분양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네.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방배 6구역 보시면 되는데 방배 6구역 레미안 원페를라예요. 그래서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97세대 그중에 절반 정도 일반 분양이 나와서 465세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분양이 이게 좀 더 빨라요. 방배 5구역보다. 네. 그래서 5월 정도 2024년 5월 정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이제 5구역 8사형이 좀 사실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게 귀할 수가 있거든요. 8사형은 네. 특히 좀 잘 안 나오는데 왜냐면 조합원들이 이제 8사형 같은 경우는 좀 선호하는 평형대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분양으로 먼저 이제 다 가져가게 되면은 남아 있는 거를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8사형이 좀 일반 분양에서 좀 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분들이 좀 충분히 나오다 보니까 이런 평형대가 지금 일반 분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구형 141세대 그리고 84형 324세대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노리시는 분들이 좀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분양가는 예상하건대 평당 5천만 원대로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첨이 된다 청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3익 아파트 재건축 여기 같은 경우에 네. 아크로 리츠 카운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721세대 지금 지어지는데 분양은 뭐 166세대밖에 안 되기는 해요. 네. 그래서 24년 11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배 역에 좀 가까운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배 5구역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당 쪽에 위치한 방배동이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방배역 근처에 이제 서리풀 공원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방배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입지적으로 더 부촌이라는 네, 그런 이제 그 이미지가 있어서 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분양가도 한 6천만 원대로 이제 분양한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배 5, 6구역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치가 높은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